한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하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저희에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학원에 문이 열려 있어서 직접 건네주려고 몇 발자국 들어간 건데 주거 침입죄로 신고당했다는 겁니다. 제보 내용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택배기사 최모 씨가 두 달 전에 내디딘 단 두세 걸음. 최 씨는 이 몇 걸음 탓에 택배 경력 10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8일 최 씨는 물품을 배송하러 서울의 한 학원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해당 건물은 이처럼 1층 공동 현관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이곳 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간 다음 택배 물품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 씨는 마침 학원 문이 열려 있었고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직접 주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계십니까? 두 번을 반복을 했는데 안에서 있는 분이 못 들었는지 혹은 쳐다보질 않더라고요. 반응이 없어 학원에 몇 걸음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건을 그냥 놓고 갔다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한테도 손해고 대면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선호를 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반갑게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신발 신고 들어왔다고 당장 나가라고 노발대발해서. 최 씨가 물건을 주고 건물을 나온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택배 신고했으니까 당시에 잘리거나 아니면은 사과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분 푸시해요. 그런 거 가지고 경찰서 공권력 낭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최 씨는 주거 침입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입건이 된 사항이고 주거 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입증을 하면은. 신고한 학원 관계자는 최 씨가 불순한 의도로 학원 안에 들어왔다며 최 씨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주거 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사회가 택배사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왕이 어디 있고 택배기사들을 머슴처럼 보고. SBS 박찬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